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오산의 중미령 평화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중미령이 그 6.25 사적으로도 그 참으로 의미가 많은 것이, 왜냐면은 북한 공산군이 6.25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남침했을 때 처음으로 공산군과 북한 공산군과 미군이 처음으로 그 전투를 벌였던 곳이 바로 그 오산의 중미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미령이 그 6.25 전쟁사에도 참으로 그 뜻깊은 자리인데요. 중미령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미군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이 이 중미령이고, 여기에 그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가 스미스 부대입니다. 근데 뭐 비록 전투에는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용감하게 그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그 시간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뭐 그 북한군은 어떻게든지 그 부산까지 속전속결을 벌여가지고 부산까지 단시일 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유엔군이 그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오기 전에, 증원군이 오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미스 부대하고 전투를 벌이고 그런 바람에 유엔군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벌어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투는 비록 승리를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중미령 전투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 하여튼 그 여기 참 중미령에 여기를 참 잘 해놨어요. 지금은 이 중미령 그 평화공원 주변에 뭐 그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하고 아파트가 즐비하지만은, 6.25 당시에는 여기가 뭐 외딴 그런 그 산이었었죠. 그래서 그 6.25 전투가 발발하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그 스미스 부대가 그 아주 그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한국 땅에 왔다래요. 그러니까 미군만 보면은 북한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칠 것이다, 이런 아주 자신만만하고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낙관을 가지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만약 막상 그 북한군과 전투를 벌여보니까 뭐 미군을 그렇게 겁내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세게 북한군이 몰아치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북한군한테 전투를 패했지만은, 그래서 그 이 전투를 계기로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군의 그 아주 무모함 이런 거를 다시 그 냉정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본국에다가 그 더 많은 수의 병력과 물자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군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더라면 진짜 대한민국은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요소요소에서 그 용감한 전투를 하는 바람에 그 유엔군이 이 땅에 그 지원, 유엔 지원군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은 것이죠. 이 중미령 전투뿐만이 아니고요, 그 춘천 대첩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대첩. 강원도 춘천에서도 용감하게, 그거는 뭐 미군이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는 그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땅에 그 미군과 유엔군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벌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이제 그 유엔 초전 기념관 앞에 있는 그 포들,
그 다음에 무기, 장갑차 이런 게 이제 전시되어 있네요. 이게 뭐 6.25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번드단 이런 장갑차 이런 거는 다 미국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때 뭐 이렇게 보유한 장갑차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그 유엔 초전 기념관이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 말이죠. 이 전시관을 들여 돌아보면 그 6.25 때는 우리가 너무 그 국력이 미약하고 가난했고 이래서 6.25를 맞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3만 달러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시장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에 그 아픈 6.25를 겪었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선진국으로 뭐 G7 국가에도 뭐 포함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위기는 지금 그렇게 그 낙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위기는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그 북한이 그 핵무기까지 아무리 못 가져도 핵탄두 20개나 30개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달러니 뭐 한강의 기적이니 이런 얘기가 다 쓸모없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내일에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날린다고 하면은 3만 달러니 무슨 뭐 이런 게 다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달러 시대 어쩌고 떠들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고 국방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국방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데가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자꾸 좌경화가 돼 갑니다. 그 요즘에 그 유력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가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을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을 해방군이라고 안 하고 점령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점령군이요.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좌경화가 돼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계속 좌경화가 된다면은 머지않아서 공산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월남이 그러잖아요. 월남이 얼마나 월맹보다 우수했습니까? 한국도 가서 전투를 지원하지. 미국은 각종 첨단 무기와 막대한 그런 무기를 지원하고 그런데도 결국 누가 패했습니까? 결국 월남이 패했잖아요. 월맹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고 한국의 지원을 받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원받는데도 그래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좌경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머리가 이 좌측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한미동맹을 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국,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 앞에서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뭐라겠어요? 당장 한미동맹 깨자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핵을 가진 김정은이 앞에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어쩌다 이런 참으로 개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0년만 흘러가면은 여기도 김정은이가 통치할 것 같아요. 지금 뭐 3만 달러, 달러니 어쩌니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라면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이건 지금 보이는 장면은 여기 중미령 그 오산의 중미령 그 고개에 이렇게 그 조각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엔 그 스미스 군대가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인 그 장소라서 이렇게 그 유엔 참전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조각품이 굉장히 그 활발한 용맹성을 표현한 그런 그 조각품입니다. 아주 이 영상을 볼 때 아주 그 활발한 용맹성이 느껴지잖아요. 참 이 훌륭한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하다가 잠깐 또 다른 영상이 전개가 되길래 말을 다른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의식구조가 자경화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좌경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50년 후에는 거의 북한이 그 남한을 흡수통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김일성이가 말이죠. 김일성이가 왜 유교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를 일으켜서 남한을 전부 집어먹어가지고 진짜 증손의 증손까지 대대로 김씨 일가가 호의호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 김씨 독재잖아요, 독재. 그러니까 김씨 일가 혼자서 뭐 남이야 굶던 먹던 손자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아들의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렇게 이제 남한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 6.25 때 우리가 공산군을 막지 못했으면요,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김일성이 것이 되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3대, 4대, 5대, 6대, 100대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호의호식을 하고 이러려고 이제 유교를 일으켰는데 그게 그 김일성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참 너무나 그 다행이죠. 나는 그 유튜브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보는데요. 내가 참 기막히게 놀란 게 말이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때 6.25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참 그래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켰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김일성이가 집어먹었더라면은 지금 전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시키겠어요. 한글도 김일성이가 만들었다. 김일성이 멧돼지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들었고 임진왜란도 김일성이 멧돼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을 막았다. 응?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 김식 가문 하나만 호의호식을 하고 이럴 욕심에서 남한을 집어먹으려고 이제 유교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장면은 말이죠. 유교를 통해서 이제 그 전공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제 훈장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기억의 시작이라는 그런 공간인데요. 고맙습니다.
나는 꼭 뭐 이렇게 영상에 녹음을 하고 그러면은 녹화를 하면 꼭 이렇게 가래가 나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엔군 참전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엔 참전국 소개. 자유수호자 유엔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말이죠. 유엔이 그 상당히 유엔이 신속하게 그,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유엔도 굉장히 발 빠르게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유엔이 그때 같이 그렇게 발 빠르게 단합이 돼가지고 대응을 할까? 이런 문제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그 유엔이 예전과 같지 않은가 봐요. 유엔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부력 폭발이 일어나고 의견 일치가 되질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유엔, 근데 이 장면 말이죠. 유엔에 참전했던 그 김종태라는 사람이 말이죠. 유교를 했던 김종태라는 사람이 이 전쟁 일기를 쓴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말이죠. 당시 김종태라는 사람이 19살 뿐이 안 됐다고 하는데, 19살짜리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잉크를 꼭꼭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정성들여 쓴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평화시대를 살아도 일기를 안 쓰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렇게 잉크를 꼭꼭 펜에 찍어가면서 이렇게 정성들여서 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참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탄복스럽죠. 그런데 이 6.25 때도 이렇게 아주 그 펜에다 잉크를 꼭꼭 찍어가면서 이렇게 정성들여서 기록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평화시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이 글을 안 쓰고 글을 써도 이 볼펜으로 막 이렇게 헷갈려 쓰고 그러는데,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아주 펜에 잉크를 묻혀서 청승들럽게 썼다 겁니다. 참 그거 보면 탄복스럽죠. 여기 나오는 이 명패가 뭐냐면은 스미스 부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부대원의 용사들이죠. 이제 스미스 부대의 용사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다 꽃다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스미스 평화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미스 군대는 전투는 비록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벌게 했다라는 그 점에서는 참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그 감명이 가는 글입니다. 이름도 위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당신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습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죠. 이름도 위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당신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하러 떠날 용기가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글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글입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참 이게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이재명이 같은 그 얼빠진 인간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그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우리 의식 구조가 작용화되는 거. 그게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길가에 잡초처럼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뭐 그래도 한 자리 한다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따구로 말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멀지 않아서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진짜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10대, 100대까지 내려가면서 호의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말이죠. 첫째 그 좌경화가 의식구조가 좌경화되는 것도 큰 문제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 어느 서울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6개월이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설득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핵을 보유하는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중미령 고개를 관람을 갔었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장면이 그겁니다, 바로. 6.25 때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평화를 누려야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래. 한마디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산다고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6.25 때보다 조금 잘 살게 됐지만은 언제 김정은이 소나기에 들어갈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중미령 정상에 중미령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중미령 고개 정상이 이렇게 큰 대형 태극기를 이제 개항을 해놓고 중미령 전망대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여기가 중미령 이제 전망대입니다. 중미령 제일 높은 곳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군이 쌍안경을 들고 멀리 내려다보는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이제 6.25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겁니다. 이제 미군이 이렇게 쌍안경을 들고 먼 곳을 바라다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동상을 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내려다보면 이제 전망대이기 때문에 오산 시내가 이제 훤히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운 지 오래된 동상은 좀 이 구리는 왜 푸른 그런 녹이 쓸잖아요. 그래서 푸른 녹이 쓸어가지고 푸른 색깔이 나는데 이거는 푸른 색깔이 안 나고 그냥 구리 이 색깔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동상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구리에 녹이 쓸지 않게 그렇게 했나 봐요. 동상은 이 동으로 만들거든요, 동.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오산 시내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오산 시내 그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네요. 걔는 뭐 나는 뭐 중미령에 남겨진 전쟁의 상흔이라고 이제 되네요. 여기서 뭐 유해 발굴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주워먹든 어쨌든 나는 뭐 괜히 흥분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한 몸 죽어지면 그만이에요. 내가 뭐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죠. 내가 뭐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한 몸 죽어지면 그만이니까 50년 후에 뭐 김정은이 아들이 뭐 대한민국을 집어먹든 어쨌든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래도 난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괜히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내가 뭐 애국자가 된 것처럼 흥분을 하다가도 야 흥분할 것도 없다. 내가 뭐 아들이 있냐 뭐 손자가 있냐 나 한 몸 죽어지면 그만인데 내가 죽어진 다음에 뭐 김정은이가 차지하던 뭐 알 게 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을 했다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혀지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이 전번에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을 핵을 가진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가 있나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아기 이재명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이 정치인들이 공산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들 생각이 공산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흡수통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란 사람이 참 그 사람도 참 나이가 어려서 그렇나 하여튼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흡수통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김정은이한테 먹히지만 않아도 다행인 겁니다. 다행인 거예요. 한미동맹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 떼는 날 그날은 김정은이가 접수하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핵이 없는데. 한 50년 후에는 여기가 김정은이가 접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니까 괜히 나는 뭐 거기에 핏대고 흥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중미령 평화공원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그 중미령 평화공원 촬영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기대해 주십시오.